좋은 의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람이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들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그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주 풍성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늘 평소보다 얼굴이 좀 약간 갈색으로 그을린 네,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영상 가운데 보시게 되면 해외 로케이션 해외 촬영한 영상들도 있어서 네, 아 그래서 얼굴이 좀 네, 보기 좋게 네, 그을리셨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대하 35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다 왕국의 훌륭한 왕들이라고 할 때에 특히 남유다,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그렇게 언급되는 여호사밧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같은 그러한 몇안 되는 성군으로 꼽히는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35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네, 요시아가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축제로 제사로 드리는 것을 오랫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그 유다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8절도 보시면 네, 양 2,600 마리, 수소 300 마리. 또 9절도 보시면 양 5천 마리, 수소 500 마리.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그것은 그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그간 드리지 못하였던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제사입니다. 역대하 35장 19절 우리 읽지는 않았던 말씀인데 네, 한번 보시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19절입니다. 요시아가 18, 이 유월절을 아멘, 그렇습니다. 요시아 왕은 8살에 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26살. 어떻게 보면 요시아 이전에 그 많은 왕들이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돌아보면 그동안은 수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방신의 제사, 그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요시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유다 왕국의 거의 마지막 왕이죠. 거의 마지막 왕이에요. 요시아가 죽은 후에 요시아의 아들들, 손자가 왕이 되고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두 눈을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야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시아라는 이 임금은 굉장히 중요한 임금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지난주에 역대기가 왜 쓰여졌고 왜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 그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 역대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사건, 요시야가 유월절을 다시 지킨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요. 20절부터 25절, 26절까지, 아,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밝은 미스를 치러 올라와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치하기에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수님이 그가 죽으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그렇습니다. 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킨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훌륭했던 이 왕이 하나님이 느고 이 바로 느고 파라오죠.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이 느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무리한 전쟁을 하다가 죽었다. 30대의 나이에 죽었다. 라고 한다면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요시아가 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장수하든지 아니면 나라가 부강해지든지 뭐 이런 일이 결과로 이어져야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아 우리도 요시아처럼 유월절기를 지켰던 요시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귀결될 텐데 왜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까? 열왕기상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상 2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버리랴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열왕기 상에도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5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시아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나 우리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고 마치 자기의 것이냐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것을 자랑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자랑한 이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네.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제
패망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시아의 이 훌륭한 행위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시아 개인에게만 그런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의미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귀환로죠. 요시아 왕 이후에 급격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후에 그들이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죠.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 역대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이 70년의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오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났을 때죠. 그때를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고 이 바벨론 포로의 그 시절을 돌아왔을 때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6장 말씀 보시면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유월절에 먹는 네, 음식입니다. 이게 패싹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유월절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넘어서다라는 걸 얘기하면 이몇 가지 음식들이 있어요. 중요한 몇 가지 음식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쓴나물 이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은 고난의 노예살이, 그 종살이의 그 고통과 소금물이 의미하는 눈물, 우리 선조들의 그 눈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무린 건데요. 과일과 견과를 버무린 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색깔이 갈색인데 이거 뭐냐면 이집트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워서 노동을 했던 그 벽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노동을 했었던 그런 것들, 계란을 먹는 거는 깨어지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또한 그런 고난들도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정강이 뼈. 그래서 먹게 되죠. 그리고 유교병. 무교병.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무교병이 뭡니까? 노력을 넣지 않은 급하게 그날 밤에 그들이 출발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과 자유소지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하셨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죠. 매년. 그럼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 이것은 이런 의미이다.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의 너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대대로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왜 유월절을 회복시켰는데도 요시아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가 당한 그 죽음의 결과가 저주와 혹은 하나님의 그런 징계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요시아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이 신명기 말씀은 뭡니까?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너희가 출애굽시키신 그 유월절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요시아는 이제 다시 포로에서 다시 제2의 출애굽을 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너희가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을 요시아의 유월절 절기 회복을 통해서 이 역대기 편집자가 알려주는 것이죠. 요시아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주신 소명은 그가 짧은 나이에 30대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그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그런 귀한 소명이 요시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아가 야 30대의 나이에 죽었다고? 이런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었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죽었네? 그게 아니라 요시아의 삶은 도도하게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삶까지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그 소명을 요시아가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소명이어야 돼요. 내 삶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소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우리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느냐가 우리의 삶을,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소명을 내가 얼마나 감당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0대의 나이에 이 땅에서 삶을 마친 요시아 왕이 왜 가장 훌륭한 왕인가?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월절의 감사를 회복시킨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승효가 읽어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감사함을. 아멘. 그렇습니다. 골로새서가 어떤 편지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 뭐죠? 에베소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무엇을 주제로 한다고요? 교회. 그 중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지체 가운데 에베소서는 몸을,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랍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이 교훈을 흔들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골로새서 쓴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 그 잊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꾸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를 잊게 만든다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유월절의 그 감사, 유월절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성경이 가장 강요하는,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구약과 신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21절도 있습니다. 이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또한 아멘. 우리 이훈 집사님 간증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죠. 여러분들 아까 영상을 보면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셨구나. 영상을 안 보내주신 분들도 역시 아마 제 생각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 봐. 예, 그럼 예배가 너무 길어지니까 나도 할 것이 많지만 참으리라. 제가 그랬거든요. 아마 같은 마음들이셨을 거예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때까지 내가 이룬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음걸음들,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 모든 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앞으로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 감사를 기억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그 귀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주원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에 찬양